눈의 광인. 네. 흐린 눈의 광인. 흐는 광 특집이 되겠습니다. 네, 제가 산에서 살아요. 사실은 까치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. 어? 우와. 까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그 까치의 자식에, 그 까치의 자식에, 그 까치의 자식에. 나 너무 무서워 죽을 거야. 남양 특집 아니에요? 라디오 스타에서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제 얘기를 엄청 한 거예요. 근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죠. 섭외 왔는데 이거 나갈 거냐고. 나가지 안 나가냐고. 나 왜 건드냐고. 왜 저 그럼 네 얘기를 하지 말든가. 아 진짜 실제로 갈등이 좀 있었나? 정말 제 계약서에만 어? 뭐야? 제 2의 뭐 깝 누가 있냐 하면 사실 떠오르진 않아요. 근데 의외로 김호영한테 밀리고 있는 거죠? 아니 진짜 광인이 여기 있었네. 시작된 거예요, 시작된 거. 멘트가 도른자네. 그냥 왜 나오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욕부터 시키고 그냥. 천태만 상 인간 상 항상 눈을 마주치고 한졌어 한졌어 젖었어.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거 저는 연애했던 거를.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었나 봐요.